다이어트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불평을 늘어놓아 보았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올해 일본의 여름은 정말로 무더웠다. 죽을 정도로 무더웠다. 아무리 볼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일부러 이런 시기에 일본에 돌아오다니 바보스럽기까지 하다. 뭔가를 할 의욕이 전혀 생기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맥주만 마셔대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날 오후 신주쿠 백화점의 전람회장에서 열리는 나가자와 마코토 씨의 토스카나 그림 개인전을 보러 갔다. 마침 그곳에 있던 미야모토 씨의 참으로 아름다운 다이어트라는 책을 읽어보았더니 나이가 들어 술을 마시는 건 되도록 삼가하는 게 좋다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다. 나는 정말 옳은 말이야. 나도 맥주를 마시는 걸 조금 삼가야겠군 하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설명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다. 방 안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갔더니 너무 더워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글쎄 나는 여전히 맥주를 마시고 있다. 나는 금년 여름에는 대개 기린의 라거 맥주를 마셨다. 메이커의 취향이 보수적인 건 아니지만 일본에 돌아올 때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낯선 맥주가 차례차례로 술집의 선반에 늘어서 있는데 너무 더워서 어느 곳으로 마실까 하고 일일이 생각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이어트 책이라고 하면 왠지 미용을 위한 매뉴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미야모토 씨의 경우 적어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 말고는 그런 류의 책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용은 실용으로 제쳐두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의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현재 치밀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가 없지만 이 책을 읽으면 같은 세대의 똑같은 자유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녀가 말하려는 바를 왠지 모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국 우리들처럼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인간은 자신의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다이어트든 신체 단련이든 자신의 신체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해서 방향성을 정해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체계나 철학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그 방법이나 철학이 보편적으로 타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말이다. 나는 학교를 졸업한 이래 어떤 조직에도 속하는 일 없이 혼자서 꾸준히 살아왔지만 그 20여 년 동안의 몸으로 터득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개인과 조직이 싸움을 하면 틀림없이 조직이 이긴다는 사실이다. 물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결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개인이 조직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어리숙하지 않다.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개인이 조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조직이 승리를 거두고야 만다. 때때로 문득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름대로 힘껏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존재 기반을 세계에 제시하는 것, 그것이 소설을 쓰는 의미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관찰하기 위해 인간은 가능한 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한정된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미야모토 씨의 참으로 아름다운 다이어트를 읽고 있으면 모두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10년쯤 전에 나는 뉴욕에 살고 있던 미야모토 씨와 함께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에 가서 배 터져라 박탈을 먹고 정신없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있다. 그 레스토랑에서는 꽤나 즐거웠다. 그땐 정말 좋은 세월이었다.